나는 지금 네팔에 있다. 엄청난 높이의 산들이 즐비한 히말라야 산맥의 본고장. 그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엄청 유명한데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트레킹. 저도 한 사발이 해보겠습니다. Just one person? Yes. Oh. Okay,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고용. 할리세트 이건가? 왠지 이거 같다. 맛있겠다. 아, 10% 서비스 차지. 아, 여기서 좀 더 붙는다는 그런 맛있게가 있군. Then can I have 우동 하나 세트, please? Yeah. Yeah, thanks. 일단 에피타이저로 이런 칩스 같은 게 나왔고. 돌짱볶 같은 맛. 바깥에 비 오는 대충 이런 세트고요. 아, 왜 이래 빨리 나온대? 아, thank you. 이건 기? 하? 기? 버터? 아, yes, please. Yeah, thanks. 원하면은 버터를 이렇게 뿌려주시거든요. 오. Thank you. 어, 아무튼 비주얼은 대충 이런 세트입니다. 멋있겠다. 이렇게 다 조금씩 한 접시 안에 담아가지고 주는구만. 오케이. 아, 여기도 간이 되게 세게 세구만. 밥이 없으면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멋있게. 고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양이라는 거겠지?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 Yeah, maybe, just a bit of this. 어, 이 리필도 해주시네요. Yeah, and that's it. Yes. 네, 안내. 돌이켜보면 난 참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내가 생각한 트레킹이란 아기자기한 산과 언덕을 가볍게 넘는 수준의 긴 평지의 길을 하염없이 걷는다는 생각을 했기에 네팔도 대충 그럴 것이란 착각을 했었던 것이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트레킹과 네팔인이 생각하는 트레킹의 차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난 아마 카트만두 어딘가에서 보이는 설산을 즐기며 트레킹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작업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늘진데 오니까 더운 게 덜하긴 덜하네. 뷰가 가려져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데는 역시 비쌀 수밖에 없지. 야, 레몬티 하나 시키는데 280. 비싸긴 비싸다. 마실 거만 시키고. 야, 생각보다 용량이 많네. 이마 이 준 줄 몰랐는데. 이 뷰를 보면서 작업 한 사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네팔 이꼴 트레킹이라는 공식에 꽂혀버린 나는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을 알지 못한 채 앞만 보며 달리는 멧돼지처럼 미친 듯이 트레킹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건 더 못 걷나?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아씨, 500루피. 야, 씨, 5,000원 든다고. 한 번에 뽑을 때마다 너무 망설여진다, 이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을 오른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옥의 트레킹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지금 트레킹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사러 왔는데 아, 제일 감동 먹은 거. 트레킹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맨몸으로 와도 여기서 다 준비해 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에어컨 없는 것만 빼면 우리나라 슈퍼마켓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딴네바. Right. 야, 딴네바. 야, 처음으로 네팔 언어로 인사했다. 아무튼 이렇게 사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3박 4일로 될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그리고 네팔 진짜 옷들이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하이킹 갔다 와서 옷 쇼핑을 간만에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사실 옷 같은 거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아, 여기는 인정. 여기는 이뻐가지고. 야,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당분간 안녕이다 잉. 세상에. 참고로 네팔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코스는 안나푸르나, 일명 ABC 코스를 시작으로 EBC, 칸첸 중과 등등 10개가 넘는다고 한다. 경찰서도 있고 아무튼 이걸로 쭉 가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나는 푼힐 코스로 갔는데 내가 여길 선택한 이유는
한번 시작하면 일주일 이상을 통으로 날려야 되는 다른 코스에 비해 단 4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땡큐 뻥 안 치고 드럽게 힘들어서 짠, 트레킹 퍼밋 받았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5천 루피스, 이제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입산 허가증인데,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외국인한테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지금 몬순 기간이라서 날씨에 변수가 많을 거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힘내서 트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찾았다. 저기입니다. 여기 프라이터 넘버원, 여기서 햄버거 한 사발이 조지고 가겠습니다. 에어컨은 역시 없어 보이는데 일단 분위기는 합격. 아이고, 일단 메뉴는 저렇게 알기 쉽게 되어 있고, 저는 버거랑 프라이 세트로 한 사발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에는 약간 이런 느낌. 햄버거랑 칩스 왔습니다. 맛있겠다. 퀄리티가 완전 수제 세트네. 역시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얘부터. 야, 되게 담백하게 맛있네. 소금을 적당히 쳐가지고 되게 담백하게 맛있네. 담백하게 시작해가지고 끝에 살짝 짭조름한 맛이 감칠맛 나는 그런 칩스. 이거 수제버거, 수제버거. 치즈도 되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되게 좀 육즙 가득하이 일짭조름하이 막 맛있네. 재료도 신선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6,000원에 저런 퀄리티의 햄버거랑 칩스면 먹을만하지. 네, 아주 좋은 소비였다. 네, 아무튼 밥도 이렇게 먹었고 이젠 진짜 트레킹 장비 렌탈하러 가겠습니다. 맞은편에 저 트레킹숍 보이거든요. 진짜 하나 걸러 하나 있네. DJ Rental. No? 아, 오케이. 바로 까였고요. 예. Hi there, DJ Rental. Rental? You do. 아, 오케이. So I want to the rental like a sticks and then the raincoats. 5 days. 4-5 days. Is it okay? How many sticks do you need to? Yeah, 2 sticks. 색깔은 나쁘지 않은 듯. 어? You know how to use this one? This side open. Ah, okay. And I'll be back on Friday, which is 22nd. 22nd. Yes. 1,500. Yeah. Thank you. 이거 장소를 기억을 해야겠네. 이름은 Namaste Yeti Trekking Shop이요. 아, okay. 그래서 1,500 루피에 빌렸다. 뭔가 순조롭구만. So there is a one bus park. It's called Pokhara Bagun bus park. Okay. And you're gonna hike from here to Ulleri. So first night gonna be in Ulleri. Okay. 네, 일단 숙소로 돌아왔고, 이 숙소에서 공짜로 짐을 맡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트레킹용만 따로 짐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진짜 다행인 게 4인실인데 내 혼자밖에 안 묵고 있거든요. 짐을 이렇게 늘어놔도 된다는 점이 되게 편하네요. 네. 짠, 이게 대충 트레킹 할 때 가져갈 짐이고, 진짜 최소한의 것들만 챙겨서 갑니다. 네. 뭐 대충 이러저러한 것들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요새는 또 여름이라 가지고 하나 가져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져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팀스랑 예, 엔트리 퍼밋 이래 해가지고 두 개. 와, 짐 다 쌌다. 이제 이 둘 중에서 얘만 가지고 갈 겁니다. 아, 무게 얼마나 되냐. 생각보다 또 무거운데. 와, 씨, 잠깐 옮겨왔는데 이걸 한 4-5일 든다고 생각을 하면, 아씨 모르겠다. 그렇게 다음날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게 된다. 네, 햄버거 먹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뭔가 네팔이 인도 상위 호황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정착한 지 한 10일 정도 돼가는데 국내 분위기나 사람들 보면은 뭔가
얌전한 인도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가 많고 인종 비슷하고 뭐 이런 거는 인도랑 이제 닮아 있는데 고객 행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거나 그냥 거리가 정돈된 인도의 느낌도 받았고 샵 같은 경우에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 도저히 뭐를 파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버블티면 버블티, ATM이면 ATM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해놓은 게 되게 좀 인상 깊었다는 거. 그래도 인종이 또 아시아계랑 또 있다 보니까 약간 이질감도 덜 들고 해가지고 인도는 가고 싶은데 좀 무섭다 하면은 네팔에서 일단 여행 연습을 하고 인도로 넘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와, 큰일 났다.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와, 왜 끝이 안 보이지?